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7년 제4회 전기공사기사 회로이론이에요. 자, 우리가 기사에서 회로이론과 제어공학이 한 과목이죠. 자, 이번 요 기출문제는 회로이론이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 냈어요. 자, 이번 시간은 회로이론 10문제 해당되는 거 제가 풀이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 1번 문제 아주 전형적인 기본적인 형태죠. 사실 우리가 공식만 정리만 잘하고 있었으면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내용이에요. 자, 영상전류 구하는 거죠. 그럼 영상전류는 기본식은 어차피 이 공식이 생겨나야 이 문제 풀이가 되니까. 자, 우리가 영상전류는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그 다음에 IC. 요게 영상전류 기본식이고. 자, 그럼 요 기본식에다가 그대로 문제 조건 대입하게 되면 영상전류 I0는 3분의 1에, 자, A상전류 IA부터 A상전류 IA가 25 플러스 J의 4, 그 다음에 B상전류 IB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J의 1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상전류는요, 플러스 7에 플러스 J의 15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실수와 허수 이렇게 각자 계산해서 해보면, 요 계산을 각자 해보세요. 몇 나오냐면 4.67 마이너 J에 1 나오죠. 그죠?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 자, 암페어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냥 영상전류 공식에다 집어넣는 아주 단순한 계산 문제. 문제가 상당히 단순하게 된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도 사실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편이죠. 초반에 문제들이요. 회로 문제들이 난이도가 상당히 쉬웠어요. 지금 전기량이란 말이야. 우리가 회로에서 전계량, 어떤 회로에 흐르는 전계 총량은 Q는 단순하게 CV. 우리가 Q는 CV, 그 다음에 전기량 다루는 쿨롬. 그죠? 자, 그러면 요 공식에다 마찬가지로 대입해보면 Q는 CV니까, 자, C값은 문제 주어진 C, 정량 C값이 50마이 곱하시니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고, 전압 V는요, 문제 주어진 전압이 200볼트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 계산해보면 전해당 Q값이 몇 나오냐면 0.01 쿨롬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초반에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공식에다 집어넣는 아주 단순한 계산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지금 코일의 최댓값이 2m. 문제 주어진 그 조건이 전압이 실효값이 아니고 최댓값이에요. 최댓값이 2m, 200V고. 그 다음에 주파수 F가 50Hz인 정연파장을 가했더니 전류의 최댓값이 IM이 10A 넘었다. 인덕턴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요 조건에서 코일의 내부장이 5옴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회로가 코일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코일의 내부장이 있다 보니까 코일의 내부장이 있는 거죠. 요 R 값이 몇이냐면 5옴이에요. 그 다음에 요 코일의 인덕턴스. 문제 알려준 인덕턴스 L 값이 몇 밀리냐 이거지. 몇 밀리 헨리냐. 그 인덕턴스 L 값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자, R과 L, 즉 R과 X다. 직렬 회로더라. 그럼 우리가 임피던스를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요 임피던스도 회로에서 오음의 법칙을 갖다 적용하는 거니까 Z는 I분의 V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점이 지금 문제 주어진 전압의 최댓값이 EM, 즉 VM이 200V라는 얘기고, 여기에 따라서 전류가 최댓값이 IM, 즉 전압의 최댓값과 전류의 최댓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단은 회로의 임피던스는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전류의 최댓값은요, 전류의 최댓값은 10이고, 전류의 최댓값은 지금 200이에요. 그러면 200하고 10이니까 결국에 임피던스가 25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임피던스, 전체 임피던스 25옴 찾았으면 어차피 회로 자체가 저항도 있고 인덕턴스 있다고 했으니까 요 임피던스라는 거는 우리가 R, 그다음에 플러스 JX가 되겠죠. 그 값이 지금 임피던스가 25옴이었단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적용해보면,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면 임피던스는 25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항 값은 몇이에요? 5옴이 되는 거죠. 그죠? 20 equal
오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플러스 JX가 되는 거고. 자, 인덕턴스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액턴스부터 먼저 구해줘야죠. 그럼 우리가 리액턴스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리액턴스는 루트의 Z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임피턴스는 20옴 나왔고 저항은 5옴 나왔잖아요. 따라서 계산해 보면 루트의 20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배웠더니 리액턴스는 19.365m라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점이 뭐냐면 임피턴스가 R 플러스 JX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얘가 5라고 해서 얘가 20이라고 해서 얘가 15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저항과 리액턴스는요, 벡터 값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리액턴스 값 산출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리액턴스 값이 19.36 찾았으니까 문제에서는 인덕턴스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리액턴스는 2파이 FL이더라. 그죠? 요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인덕턴스 L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 식에서 인덕턴스 L은 2파이 F분의 X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2파이 곱하기 F60Hz, 그죠? 아, 50Hz네. 그 다음에 리액턴스 X가 19.36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인덕턴스 L 값은 요 값을 갖다 각자 계산해 보면 몇 나오냐면, 0.062 헨리. 그러면 문제에서는 헨리로 물어본 게 아니라 미리 헨리 물어봤으니까 하나, 둘, 셋, 62 미리 헨리라고 대답해도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에 62 미리 헨리. 그러니까 3번 문제도 회로의 아주 기본적인 기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문제예요. 그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가 아니에요.